이런 대형 쿨러들은 제가 조립하는 방법을 따로 보여드릴게요. 이 2점 결착 타입인 쿨러들은 어떻게 해야 편한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늘의 주인공 보도록 하죠. 자,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서멀라이트사의 제품이고요. 프로스트 스피릿 140 제품입니다. 요거 재원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일단 74,000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보게 되면 일단 특수 베어링이고 높이가 158밖에 안 돼요. 상당히 좋다 높이가. 재원 자세는 굉장히 훌륭합니다만 이제 여기 관련해서 보면 자, 직구 가격이 48,500원이라는 얘기가 있죠, 그죠? 직구 가격이 상당히 싸다. 해외 가격 대비 국내 가격이 좀 비싸다라는 평가가 있는. 다만 이제 제품은 굉장히 좋다고 해요. 오늘 그래서 이 제품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서멀라이트의 팬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굉장히 좋아요. 기본적으로 서멀라이트의 팬은 퀄리티가 매우 뛰어납니다. 매우. 근데 서멀라이트는 제 기억으로 쿨러 체결이 정말 거지 같았어요. 제가 안 쓰는 이유 중 하나가 쿨러 체결이 너무 신 같아서 제 쓰기가 X나 짜증났거든요. 요번 제품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일단 한번 봅시다. 원래 이런 대장급 쿨러는 보드가 작으면 간섭이 일어나요. 그래픽 쪽이랑 얘는 간섭이 안 일어난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래가지고 얘를 골랐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굉장히 굵은 히트 파이프가 4개가 있어요. 4개인데 굵어요. 그래서 6개짜리랑 뭐 비교해서도 괜찮을지. 높이는 낮은 편이라 더블타워 치고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요거 좀 볼게요. 설명서 없어? 설명서? 아, 여기 있다. 2점 결착 타입이네요. 기존 100쿨러 하는 거고. 아, 이러면 뽑힐 가능성이 있는데 장착 자체는 쉬워 보이거든요? 서멀라이트가 자기들의 그 구조를 버렸네. 와, 다행이다. 그 구조 진짜 거지 같았는데. 앞뒤가 없어 보입니다. 예, 대칭이고요. 이렇게 다른 방식이네요. 자, 이걸 먼저 달 필요가 없습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 이걸 먼저 달게 되면 조립하기가 같아져요. 요렇게 두시고 마지막에 쿨러를 체결하세요. 이게 제일 좋아요. 이거를 먼저 체결하게 되면 선정리나 이런 게 너무 거지 같아져요. 이런 대형 쿨러들은 제가 조립하는 방법을 따로 보여드릴게요. 이 2점 결착 타입인 쿨러들은 어떻게 해야 편한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뭐 어렵고 그런 거는 없어 보이고. 자, 그래서 이거를 보드로 먼저 다룰게요.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먼저 이런 선들 있죠? 문어발. 문어발 선은 미리 꽂아서 뒤로 빼버려요. 자, 이렇게 또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제 쿨러 장착해 볼게요. 자, 쿨러를 이제 이렇게 끼는 거예요. 아, 다 눕혀야겠다. 잠깐 끝났어요. 이 갭이 엄청 크네요, 얘는. 저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쿨러 달아볼게요. 잠깐만요. 됐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다 했다. 아, 거의 끝났네요. 하여튼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겁니다. 서멀라이트의 제품이 소음이 조용한 편은 아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조금 소음이 있는 편이에요. 퍼포먼스로 바꾸니까 팬 소음이 느껴집니다. 일단 지금 ITX라서 온도가 좀 빡빡하기 때문에 제가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성능으로 해서 개입을 좀 많이 하도록 설정을 바꿨고요. 파이어스택 한번 이렇게 돌리고 갑시다. 그래픽 66도, CPU 76도입니다. 자, 리얼벤치도 좀 돌려볼게요. 자, 현재 보시게 되면 최고 온도가 10분인데 91도를 마크를 했고 90도 정도 된다는 거죠. 오늘 작업해본 제품은 서멀라이트의 프로스트 스피릿 140입니다. 이 제품은 일단 가격이 73,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직구하면 가격이 5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값 차이가 조금 있지만 이 제품의 성능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 벤치마크 상으로도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요 케이스하고는 매치를 했을 때 들어가긴 하는데 좀 다소 억지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고 물론 사실 요 제품에다 이 쿨러를 넣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잘 없을 거예요. 이 쿨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기존의 서멀라이트 뭐 마초 같은 제품들은 체결 용이성이 아주 거지 같았는데 요번에 요 제품 정도부터는 기존의 서멀라이트의 장착 방식을 포기하고 남들이 다 쓰는 방식으로 변화했어요.
더블 타워가 되면서 2점 결착 방식이고 제가 봤을 때는 AMD CPU 같은 경우는 못 뽑기의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이 케이스에서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완전 붙었으니까. 하여튼 그냥 쓰게 되면 못 뽑기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2점 결착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장체 자체는 좀 되게 단단한 편이고 높이도 더블 타워인 것 치고는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사실 뭐 이 제품만 봤을 때는 별로 아쉬운 건 없어요. 어차피 서머라이트 제품이야 뭐 다들 좋은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딱히 지적하는 부분이 있다기보다 소음 자체가 조금 조용한 편은 아니다. 그러니까 CPU가 빡세게 돌 때는 소음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시끄러운 편은 아니지만 민감하신 분이 들으면 시끄러울 수 있어요. 저는 뭐 이 정도면 무난한 편이라고 생각되지만 어쨌든 오늘 사실 이 쿨러로 완벽하게 평가할 만한 컨디션은 아닌 게 저희가 지금 ITX 케이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요걸로 더 잘 잡을 수 있는지를 보려면 케이스를 랭쿨 같은 걸 써야 돼요. 사실 랭쿨2 메쉬 제품을 써야 효과를 오롯이 다 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오늘 평가를 보실 때는 기본적으로 좋은 제품인데 장착 체결 용이성이나 가격의 포인트를 주로 보셨으면 좋겠고 제품 자체는 뭐 괜찮습니다. 오늘 좋은 교훈 하나, 공랭 쿨러는 아무리 등급이 높아도 케이스가 같이 따라오지 않으면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케이스가 따라와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케이스가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사실 쑤셔넣은 거잖아요. 솔직히 게임할 때는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아까 파이스트라이크 돌렸을 때 60몇도 나왔잖아요. 다만 이제 온도가 누적됨으로 인해서 온도 해소를 지금 못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공랭 쿨러는 ITX에 쑤셔넣는 거는 좀 봐가면서 해야 된다. 이거 공랭 쿨러의 ITX는 5800X가 끝이다. 5900X는 때려 죽여도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공랭을 하실 거면 케이스 크기를 키워야 돼요. 쿨러가 아무리 좋아도 이런 결과를 보일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제품은 서머라이트의 프로스트 스피릿 140이었습니다. 빨갛고 네모난 버튼을 눌러 파란색 엄지 버튼을 눌러 제 홈판의 컴퓨터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